29번 한 줄로 약하면 무슨 얘기다? 유아들은 자기 선언과 자신의 행동이 영향력 유발을 어떻게 결정시키는가? 내용 요약 1번. 유아들은 자신의 행동과 그 행복이 왜 그렇다나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림으로 자아는 마음을 결정시킵니다. 2번. 유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외부적 감과 즉 주변 어른들의 얼굴 표정이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다. 3번. 어른과 유아 사이의 이런 상호작용이 유아의 초창기 자기선언감을 발전시키는 맥락 바탕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요 구문을 좀 볼까요? 동격에 대해서는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라고 외치겠죠? 해석은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꾸며주듯이 하지만 관계대명사가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데 반해서 동격에 대해서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조심하고 2번 강조구문은 이 to be 동사 뒤에 명사대명사 부사 부사 구 이거 나오는 거지 그치? 대디어는 바로 이 to be 동사와 that 사이의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유아들이 주로 쉽게 땡땡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이다. 그렇죠? 세 번째, 거기 that 보면 that 이후에 주어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어? 첫 번째 that 이후에 안 나와 있지,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assure 뒤에 나오는 that은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사 대시지, 그치? 보입니까? 자, 유아들이 will orient toward them. 아, 그들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게 하는, 그런 특성들. 그치? 그 다음에는, 유의접속사 앞뒤에, 콤마가 동격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들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접촉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냄새를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병렬 관계 조심하고요. 일반 동사의 현재, 현재, 현재형 다 쓰임을 주지. 다섯 번째도 보니까, engage with efforts. 유아들을 끌어들여라. 어떻게? 그들의 얼굴 표정을 과장함으로써. 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유아들이 아주 매혹적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유아들의 얼굴 표정을 과장시켜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킴으로써, 유아들과 함께 유아들에게 관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본문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By noticing, 알아차리다지, 그치? 뭘 알아차려? 관계. between 나온 between A and B지, 그치? A와 B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그러면 그들 자신의 행동과 recurrent external changes, 결과적인 외부적 변화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유아들은 자기 효능감을 발전시킨다. 컴마는 동격인데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감각이죠. 어떤 감각이에요? 그들이 바로 인식되어진 변화의 에이전트다. 주체자다. 변인이다. 라는 감각.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지.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휴지 우리 두루마리 동그란 화장지 이거 막 계속 막 풀잖아, 그렇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행동과 그것의 결과로 일어나는 외적인 변화였기에 그걸 알아차림으로써 얘네들은 내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에 어떤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니까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변화의 주체자다라는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효능감을 느낀다는 거야.
됐지요? 비록 유아들은 그들 행동의 영향을 물리적 환경에서 알아차릴 수 있지만, 대디아는 바로 이런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뭐가? 유아들이 쉽게 그들 행동의 결과를 알아차리는 것은, 가장 쉽게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이런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People have perpetual characteristics. 사람들에게는 영구적인 특징을 지닌다. 어떤 특징이냐면, 실제로는 대디아를 확신하는 그랬는데, 유아들이 그들을 향하게 하는, 그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지각적 특성을 가진다. 지각 관련 특징을 가진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애기들 앞에서 내 얼굴을 보이잖아. 그럼 아이들이 내 얼굴을 볼거 아니야. 내 얼굴을 인식하는 거 아니겠지. 내 얼굴을 인식하는, 지각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 이거야. 어린아이들이 그래야 우리들을 바라본다 이거지. 사람마다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they have visually contrasting and moving faces. 사람들은 지각적으로 대조적이고 또 이동하는 그런 얼굴들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They produce sound, provide touch. 사람들은 또 소리를 만들어내고 또 접촉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흥미로운 냄새도 제공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 또 그들과의 접촉,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는 흥미로운 냄새,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지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들은 engage with, 유아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의 얼굴 표정을 과장함으로써 또 그들의 목소리를 유아들이 참 매력적이다 라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반영시킴으로써 조절하면서 유아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런 얘기지, 그치? 근데 거기 보니까 fascinated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감정동사지, 그치? fascinating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와 같은 antics, 익살스러운 행동은 a responsive to infants, vocalization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들은 바로 유아들의 발성, 그리고 얼굴 표정, 몸짓,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한다는 거죠. 됐죠? 사람들은 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하고, 또 행동 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거지. 유아들의 행동에 반응해서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유아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떤 상황을, 맥락을 제공하는 거지, 그치? 어떤 맥락이에요? 유아들이 쉽게 그들 행동의 결과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맥락을 제공해 준다. 그런 얘기지. 저 사람은 나한테 부담 없이 대해주는 사람이야. 뭐 그런 것들을 지각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지. 어떻게 유아가 성장의 초창기에, 성장의 초창기에 자기 효능감을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